윤석열 후보는 지금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앞으로 지금의 그 이재명 후보다 앞서 있는 이 지지율 격차를 3월 9일까지 그대로 가지고 갈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런 문제인데 한세 가지 정도를 조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가 오늘 이제 요약을 해 봤는데요. 여러분도 공감하시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조심을 해야 된다. 이제 말이 조금만 어긋나도 그것을 캐치한 이제 반대 진영이나 또는 이제 유튜브 공간, 뭐 인터넷 공간에서 그것이 침소봉대가 돼가지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제 말조심을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즉흥적인 발언을 이제 삼가하고 대신 준비된 원고를 그냥 줄줄줄 읽는 그런 방식. 이제 모양새야 즉흥연설이 좋지요. 힘도 있고.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플러스 요인보다는 마이너스 요인이 많다. 이렇게 분석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5.18 민주묘지에 갔을 때도 원고에서, 품에서 원고를 꺼내가지고 이제 그렇게 읽었고. 특히 전두환 전 대통령 옹호 발언을 사과하고, 뭐 그게 또 개사과로 이어지고. 이제 이런 논란들에 대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1시 김관일 쇼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말 조심을 하되 그걸 꼭 그대로 항상 뭘 꺼내서 A4 용지 읽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자기의 장기를 살려야 됩니다. 말실수 작은 말실수 때문에 곤욕을 치렀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매번 품에서 써져 있는 거 이렇게 읽는 그거는 윤석열이 아닙니다. 윤석열이 왜 윤석열인지 그 근본적인 국민적인 그 여망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질타하는 그 사자 후에 국민들이 열광하고 있는 겁니다. 몇몇 반대파에서 뭐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윤석열 후보의 이 자잘구레한 말실수를 물고 늘어진다고 해서 그거 성가 싫다. 아, 그것 때문에 아, 곤욕을 치러서 아주 신경이 많이 쓰인다. 이런 것 때문에 갑자기 자신의 그 대국민적 호감을 주었던 그 스타일을 갑자기 버린다면 그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자연실수도 없애고 사자후를 토할 수 있을 것인가? 상당 부분 원고를 외워야 됩니다. 저녁에 10시든 7시든 9시든 저녁밥 먹고 참모들하고 간단한 회의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날 원고를 상당 부분 외워야 됩니다. 서울 법대 나온 좋은 머리 있지 않습니까? 그 원고를 외워서 즉흥연설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머릿속에 준비되어 있는 원고를 이야기하는. 아, 그 정도 노력은 해야 됩니다. 영화 배우들. 뭐 연극 배우들, TV 드라마 탤런트들 틈만 나면 원고 외웁니다. 윤석열 후보도 틈만 나면 화장실에서든 혼자 방에 있어서든 어디 가든 원고 외워야 됩니다. 자동차 안에서도 원고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기자들 앞에서 또는 대중들 앞에서 또는 TV에 나가서 그때 말할 때그 외웠던 원고를 다시 한번 자기 속에서 녹여내고 그걸 소화해서 즉흥적인 이야기처럼 애드리브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 광주에 가서 대구에 가서 부산에 가서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비슷비슷한 얘기를 하되 현지 사정에 맞춰서 조금씩 변형하는 거기 때문에 한 번만 정확하게 외워놓으면 그닥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원고지 한 10장, A4용지 한 2장 정도를 완벽하게 외운다라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현지에 어디를 가든 서울을 가든 인천을 가든 뭐 강릉에를 가든 춘천에를 가든 이제 거기에 따라서 현지 사정에 맞춰서 조금씩 변형을 하되 원래 마음속에 있던 거는 그대로 사자후가 되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준비가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액션을 줄인다고 그래요. 손짓을 뭐 잘못한다든지 또는 넥타이도 지금까지는 이제 빨강색 또는 자주색 이런 아주 강렬한 빛깔의 넥타이를 맸었다면은 최근에 와서는 뭐 연두빛, 파스텔톤 이런 쪽으로 좀 부드러운 이미지로 바꾸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킨십을 늘리고 있다. 이제 이런 건데요. 되도록이면 현장에 가서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윤석열 후보 곁에 가장 오랫동안 장시간 같이 지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기자들입니다. 적을 때는 한 50명, 많을 때는 한 수백 명이 늘 24시간 지금부터 3월 9일까지 윤석열 후보 곁을 지키고 따라다니고 버스도 같이 타고 뭐 부산이면 부산, 제주도면 제주도, 강릉이면 강릉, 광주면 광주, 목포면 목포 늘 같이 다닙니다. 그 기자들하고 스킨십.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싫든 좋든 기자들을 가까이 하고 그런 조그마한 말실수도 기자들이 다 아, 저건 이런 맥락에서 나왔기 때문에 말실수가 아니야. 앞뒤 맥락이 이런 거였어. 이걸 충분히 알아들어야만 그 의도치 않은 그리고 오해에서 비롯된 그런 말실수 거리가 줄어드는 겁니다. 밥도 기자들하고 같이 먹고 기자들이 타고 가는 버스에 동행해서 거기서 스스럼없이 그 윤석열 본질, 본인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줘야 됩니다. 어디 가면은 빈말이라도 기자 먼저 찾고, 아, 기자들 다 어디 갔어? 아, 밥들은 드셨나? 아이고, 소주 한잔 같이 해야 되는데. 늘 이렇게 말을 하고. 기자들 밥 먹었는지 챙겨주고. 아니, 뭐 간식이라도 라면이라도 좀, 그래, 라면을 손수 끓여서 좀 갖다 주고. 기자들한테 잘하는 뜻이 아닙니다. 기자들은 유권자를 대신하고 독자를 대신하고 시청자를 대신하는 그 젊은 아랫도리 기자들이 돌아다닙니다, 대개. 이제 입사한 지몇년안 되는. 대개 2030 기자들이 윤석열 후보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목포에 갔을 때는 청년들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에 묵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고척 스카이돔을 찾아서 또 야구 구경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네. 네, 그런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홍준표 의원 얘기 좀 잠깐 하겠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네요. 이제 이재명 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힘당 후보, 이재명, 윤석열 두 사람 모두를 향해서 이준석 당대표가 제안한 쌍특검을 조속히 받아라. 이재명도 특검 받고, 윤석열도 특검 받아라. 이재명은 대장동 게이트,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 둘다 특검 받아라. 당당하다면 두분다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the bad, the ugly가 된다. 나쁜 놈, 추한 놈이 된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참, 그, 홍준표 의원 보면은 어떨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준표 의원은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고 어느 초월적 위치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강성 지지자들이 봤을 때는 매우 섭섭한 그런 말을 스스럼없이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홍준표는 어느 쪽 당원이야? 홍준표 의원은 민주당이야? 국힘당이야? 응? 아, 제3지대 사람이야? 아직도 자기가 무소속인 줄 아나? 쌍특검 받으라느니. 뭐, 둘 다, 한 사람은 나쁜 놈, 한 사람은 추한 놈이 될 거라느니. 유체이탈도 아니고, 저 뭐지? 유체이탈 화법인가? 홍준표 의원은 엄연히 국민의힘당 의원이고, 국민의힘당 당원입니다. 국민의힘당 대통령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이재명과 윤석열과 양쪽을 모두 다 등거리 정치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나는 윤석열하고도 친하지 않고 나는 이재명하고도 친하지 않아. 아, 두 사람은 나에게 있어도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어. 등거리.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싸잡아서 욕하기. 이재명만 욕하는 것도 아니고, 윤석열만 욕하는 것도 아니고, 욕할 기회가 오면 이재명, 윤석열 두 사람 싸잡아서
The bad guy, the ugly guy, 추한 놈, 나쁜 놈. 그러면서 홍준표 후보는 나는 홍준표 의원은 나는 청년층 2030, 이 사람들 내편 끌어안기. 어제 그 청년 플랫폼 인터넷 사이트 청년의 꿈을 공개를 했지요. 청년의 꿈. 이제 그래서 거기서 준표형, 성렬이형, 요즘 형자 붙이는 게참 유행입니다. 준표형, 2030한테 홍준표 의원은 나이로 보면 아저씨뻘이죠. 형은 아니죠. 그런데 이제 가깝게 가려고 준표형, 청문 홍답이라는 코너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청년이 문, 물어보고, 홍준표가 답을 한다. 청문 홍답. 그다음에 뭐 짤방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또 이제 띄우고 뭐 그랬다고 합니다. 한 의원이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청년 플랫폼은 당에 도움이 되고 좋은 일이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홍준표 의원의 스타일상 오래지 않아 밀어주겠다. 윤석열 밀어주겠다. 그렇게 나오실 걸로 본다. 또 다른 의원은 홍준표 의원 입장에서도 원팀이 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11시 김광일 쇼, 저는 이렇게 봅니다. 홍준표 의원이 이제 윤석열 후보를 밀어주고 그 선대위를 지원하는 그런 이제 활동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홍준표 의원의 스타일상, 김종인 원톱 체제 선대위에 몸을 섞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그와는 반대로 그 선대위를 능가하는 그저 상당한 거리에 떨어진 외곽에 홀로 빛나는 별이 되려고 할 겁니다. 홀로 빛나는 별. 그런 역할을 찾으려고 할 겁니다. 총괄위원장 김종인, 이준석 대표, 윤석열 후보, 이세 사람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전혀 상상이 다른 그 어느 지역에 홀로 고고히 빛나는 별이 되려고 할 겁니다. 그게 홍준표 의원의 독고다이 스타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넉달 남은 선거운동 기간 여러분 보십시오. 홍준표 의원은 김종인 총괄위원장이 이제 된다고 가정을 해볼때 거기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김종인 뭐 위원장 뭐 이준석 대표 이제 윤석열 후보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운영하는 그이 선거 차량 여기 같이 올라타고 그 무대에 같이 올라가서 같이 마이크 잡고 연설하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는 홍준표 의원은 그건 그 사람들끼리 하라고 그래. 그러고 자기는 청년 군단을 등에 지고 윤석열 후보를 후원하기는 하되 지지하기는 하되 전혀 별도의 차원에서 저 위에서 상황처럼 빛나는 별이 되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공유 눌러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보는 순간 저희는 엄청난 힘을 얻습니다. 고맙습니다.